wild, nothing to lose. Do you remember the innocence of youth? Butterflies in summer skin, lightning exploding through, roller coasters in your veins. Do you remember the never-ending days? Every crush you ever had burned in your DNA, with a sparkle in your eye, forever young. Every moment, this is life, take it as it comes. Jump up and reach for the stars, having no regrets, forever and ever, always young, forever young. Traffic jam, those bills are due. Will you remember the innocence of you? Fireworks inside your heart, sunshine still bursting through. Every breath from here on out makes you remember what life is all about. Buckle up, enjoy the ride. Hold on, it's here and now, with a sparkle in your eye, forever young. Every moment, this is life, take it as it comes. Jump up and reach for the stars, having no regrets, forever and ever, always young, forever young. 안녕하세요. FPV 드론으로 여행지의 주요 포인트를 빠르게 탐색하고 안내하는 드론 트래블러입니다. 이번 영상은 장태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이곳에 오시는 방법 중 기차를 이용하실 분은 대전역에서 장태산 방향 20번 버스를,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서남부터미널에서 장안동 방향 22번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며, 자차를 이용하실 분은 내비게이션에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정확히 입력 후 검색하셔야 합니다. 장태산만 입력하시면 충북 충주로 검색이 되오니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자차를 이용했고 이곳은 음지여서 아침에는 매우 춥습니다. 양지가 먼저 드는 3주차장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면 위쪽에 주차장이 또 나오는데 그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출렁다리와 포토존 중에 포토존을 먼저 관람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렁다리는 오전 9시부터 이용하실 수가 있으며 포토존은 늦으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태산 자연휴양림은 1970년 초 개인이 약 200억 원을 투자하여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고 갖고 숲이 조성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지자체의 노력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대전의 8경으로 지정되어 전국에 널리 알려진 최고의 휴식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유일의 메타세콰이어 숲은 매우 이국적인 경관으로 가족, 연인에게 사랑받는 장소입니다. 주차장에서 데크 계단 방향으로 오시면 위에 보이는 계단에서 우측으로 가면 포토존이며 직진을 하면 출렁다리입니다. 저희는 포토존을 먼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가파르니 노약자분은 난간을 잡고 오르세요. 약 15분 정도 오르니 장태산 포토존 전망대에 도착했네요. 아래에 보이는 장소가 장태산 자연휴양림 인생샷 포토존입니다. 드론 영상 한번 더 보시죠. 포토존에서 내려와 이어진 데크길을 따라 출렁다리로 가보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공중 데크길은 스카이타워로 이어지는 숲속 어드벤처 내 스카이웨이입니다. 피톤치드가 왕성한 산림욕에 좋은 계절은 어린잎이 자라나는 초여름이 적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의 붉은 단풍을 즐기시려면 올해는 12월 초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장태산 휴양림의 하이라이트 메타세콰이어 숲길로 출발해볼까요? 이외에도 트레킹 코스로 장태산 둘레길을 걸으며 팔마전과 형제바위, 형제봉 정상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고 싶으신 분들은 팔마전까지 차량으로 이동하여 팔마전에서부터 형제봉 정상까지 가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